저 머리는 안 보여요. 너도 머리 나왔는데. 아. 조금만, 그러니까 조금만 안젖히를 맞춰. 머리 나. 혹시 있어? 자, 제가 수업했던 거 대리 좀 합시다. 애들이 검사해요? 당연하죠. 애들쌤 안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요? 네? 우리 학생들 모두 하는 건데? 숙제할 때 같이 검사하세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채점 다 했죠? 채점 못한 사람 있어요, 혹시? 없어요? 고개 들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문법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현주하려고 과거관리 했었거든요. 자, 다음 편에 밑줄을 채우세요 라고 했는데요. 밑줄 다 채우고 채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현주완료 했었는데, 고개 들어보세요. 나 좀 보세요. 현주완료는 내가 점의 개념이라고 그랬나요? 선의 개념이라고 그랬나요? 선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현재 완료되려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야만 현재 끝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을 나타내는 개념이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선을 나타내는 개념이라서 점을 나타내는 개념하고는 같이, 단어하고는 같이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yesterday나 last를 시작하는 것들하고는 같이 결합할 수 없지만 그 점을 나타내는, 과거 일정한 점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선으로 만들어주는 단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since. 됐나요? 뭐뭐 이래도 쭉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현주하려는 형태는 have pp 또는 has pp를 쓴다고 그랬고요. 됐나요? 그 다음 용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법 네 가지를 구별하는 게 바로 시험 문제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용법이 뭐였었나요? 계속이었습니다. 뛰어내리지 마. 알았지? 아, 그럴 수 있어. 알았지? 아니, 열어도 못 뛰어내려. 너무 짧아. 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머리도 안 나가, 여기. 자, 첫 번째는 계속이었어요. 계속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라고 했었고요. 잘 나오는 부사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잘 나오는 단어예요. 계속이랑 뭐 어울리는 거? Since, for. 두 가지 알아주라고 했고, 두 개는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Since는 뜻이 뭐라고? 뭐뭐 이래로. For는 뜻이 뭐라고? 동안에. 알아두시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얘기해준 용법이 뭐였었죠? 경험이었습니다. 해석은 뭐라고 한다고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요. 잘 어울리는 단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Ever, never, once, before, twice. 뭐 three times 이런 단어들이면 잘 어울리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얘기해줄 게 뭐죠? 완료입니다. 지금 뭐 완료하려면 과거부터 시작했었어야 돼요. 잘 어울리는 단어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Just, already, yet. 뭐? Still? 여전히? 여전히? Still? 뒤에 좀 recently. 이때요. 또 뭐예요? Recently. 미안해, 내가 못 알아봤어. Recently. Recently. 오케이. 미안해. 야, 아니, 나 봐봐. 내 나이 대봐. 안 들려. 알았지. 그 다음, 결과 용법이 맨 마지막이었었죠. 결과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면 거의 다 결과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렸다. 뭐뭐 해버렸다. 잃어버렸다. 특히 잃어버렸다가 잘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게 쭉 이어져서 아직까지 못 찾았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Have been to하고 have gone to 기억납니까? 네. Have been to는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죠? 경험. 경험이요. Have been to 장소 가면 나는 그 장소에 갔다 와본 적이 있다. Have gone to는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지? 뭐뭐에 가서 돌아. 해석이 아니라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지? 결과. 가버리고 없다의 뜻이요. 했나요? 그래서 내가 have gone to는 주어 뭐하고 뭐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IU. IU요. 알았죠. 가수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아이유 예쁘죠? 능력자죠. 집을 몇백억짜리를 현찰로 지불하고. 여기는 아이유가 없네요. 지금 손예진이라고 자기 말로. 야. 누구라고? 손예진이요. 아니 형, 아니 애들. 아니야. 말아봤어요. 너 근데 쌍꺼풀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 진짜야. 너 얼굴 이뻐. 왜 그래? 아 진짜 근데... 애들. 손예진한테는 비비지 마. 선생님 손예진 누가 좋아해? 아니 손예진이 한테 없어. 아 근데 엔스님이 그랬어? 엔스님이 남사람이구만.
손예진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었어요. 내 머릿속에 지금.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봤어요? 어 봤어? 정우성 나오는 거. 클래식도. 클래식도. 조인성하고 같이 나왔었다. 너에게 난. 이승우. 아! 근데 누구랑 결혼한대요? 그 현빈이요. 현빈이랑 결혼하죠. 아 너무 잘생겼고 너무 키도 크고. 그래요. 이쁜 것들은 잘생긴 것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쁜 것과 잘생긴 것만 받아주는 이런 세상은 거지 같은 세상이에요. 알았지? 나 같은 사람이 씹어 어떻게 살아?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지금 싹 훑어봤거든요. 우리 데일리 한번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완료부터 먼저 써놨는데요. 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책에 있었던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순서를 좀 봤는데 완료요. 과거 연화 시절부터 시작된 동작이 현재 와서 완료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just 보입니까? 그 다음에 경험이요. 뭐만 적이 있다. ever, never 이런 말 나온다고 그랬고 have been to 장소는요. 현재 완료에서 경험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 했다. 그 다음, 계속형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하고 있다. 그래서 for나 since 많이 어울린다고 했고 결과는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have gone to 장소예요. 어디 어디에 가고 있다. 그래서 주어를 I하고 U를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각각 어울리는 것들 써놨으니까 보니까 한번 맞춰보시고 다음 이제 문장을 볼게요. 문장을 올바르게 고치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틀린 것이 없으면 expert라고 했어요. Have you ever seen? 여기에 보면 ever도 갈 수 있는 용법 뭐라고요? 경험. 너는 본 적 있어? 코끼리를 전해. 틀린 거? 틀린 거? 없다고 해요. 알았죠?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니? 그랬죠. 그 다음요. She doesn't have a wife yet 나와 있어요. 3번은 영어 뭡니까? 이거 doesn't가 틀리긴 했는데 hasn't인데 hasn't 들어가면 이거 용법 뭐라고요? 완료라고요. 뭐고 할 수 있다고요? Yet 뭐고 할 수 있다고요? 용법 찾는 게 시험자라고 분명히 했어. 알았지? 그러니까 현저어를 나올 때마다 무슨 용법인지 꼭 고민해봐야 돼. 알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음 4번. 이것도 have you finished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did you finish로 바꿔야 되는데 왜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왜냐? 왜는 점을 나타낸다고요? 선을 나타낸다고요? 점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선을 나타내는 현저어랑 같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when 얘기해주면서 얘랑 똑같은 거 모두 쓰면 안 되라고 얘기했는데. Yesterday. What time? What time? 왜라고 똑같이 what time? 똑똑한 것들. 아, 근데 yesterday 왜 읽는 거 yesterday 뭐요? Yesterday last week. 못 쓴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물어봤던 건 when이랑 바꿀 수 있는 말 똑같은 거. 그게 what time이에요. What time도 같이 쓴다고요. 현재와 같이 못 써서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이요. They have made the rubber rest year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죠. 앞에는 현저하려 썼는데 rest year라고 나와있잖아. 그치? 그래서 rest year를 딱 보는 순간 시제는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틀린 거에서 그냥 last year로 했잖아요. 어떤 거예요? 틀린 거에서 그냥 last year로 이거를 빼버린다고요? 네. since 넣으면 안 돼요? since 넣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써버리면 네. 작년 이래로 로봇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로봇 만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last year 안 되는 거죠. 여기는 현재 완료인데 last year 들어가면 안 되고 last year를 빼는 건 어떠냐고요? 네. 그는 로봇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로봇을 만들었다. 완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이요. 다음 문장은 부정과 응용을 만드세요. 그랬어요. 피치도 It has rained for a week 뒤나왔는데 부정문이요. It has not rained. 여기요. 형태는 have pp인데 not은 여기다 쓴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not이나 never 쓰면 부정이라고 했었죠. 기억나니? 네. 그 다음 부정문으로 바꿀 때는요.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have pp에서 have를 조동사 취급해서 얘만 바깥으로 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음표 붙여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It has rained for a week 이렇게 되어있고 I have driven인데 이것도 not을 가운데 와서 주시면 되고 원래 문장에서 누구만 have만 바깥으로 빼시면 뭐가요? 의문문이 된다. 됐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음 의문문의 긍정문 대답과 부정문 대답을 작성하세요. 그랬어요. Have you businessman before? 너 전에 스페인 방문해 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지? 해본 적 있니? 갔다 왔으면 yes 주어해도 갔다 온 적이 없으면 no I haven'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건 줄여버리는 거죠.
그다음 has she been until before 이렇게 나와 있고 맞으면 yes, 주어 have 인데 she는 3인칭 다수에 들어서 has, no 써주고 has에다가 덧붙이시면 돼요. 다음 문장 두 문장의 해석과 차이점을 쓰세요. 무슨 영어를 쓰세요? He has been to, have been to 장소예요. 그는 LA에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을 얘기하고 He has gone to, have gone to 장소면 그는 LA에 가버려서 지금 여기 없다. 결과가 나타나요. 다음 문장 중 틀린 문장을 올바르게 주고 그 이유를 쓰세요. 틀린 것이 없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We have been knowing each other for 10 years. Have known. 우리는 여기요. 얘 know는 왜 이거 틀렸다고 했습니까? 이유요? know는 지난 시간에 책에 써있던 거 봤었죠. have가 소유를 나타낼 때 안 된다고 했었지. 기억나냐? know, 인지하고 있는 동사도 안 된다고 했어요. 진행형 못 쓴다고.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 안 되고 그냥 현재형을 써야 돼요. 다음 10번이요. The bank have already closed when I got ther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봐요. 은행은 이미 문을 닫은 겁니다.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도착한 게 시가 과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닫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과거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have closed가 아니라 had로 바꿔줘야 됩니다. 과거 완료 문제예요. 이유요. 이유에다가요. 먼저 일어난 일이라서 해주고 사는 거예요. 이거 이유 잘못 썼네요. 왜이 들어간 문장은 현재 완료랑 같이 못 쓴다. 이거 이게 아니고요. 얘가 과거라서 대과거 못 쳐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됐네. 이건 이유 잘못됐어요. 그 뱅크가 문을 닫은 게 제가 간 거보다 과거의 얘기니까 더 과거. 더 과거라고만 써주라고. 맞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에요. 맞아요. 제대로 썼어요. 그 다음 11번이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유요. 10번이요. 알았죠? 정답 고쳐주세요. 11번, My brother did the dishes after he ate dinner. 이렇게 되어있지. My brother, 내 형이 did the dishes. 설거지를 했는데요. 그가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되는데 틀린 점이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아래요. After, before, until 등의 접속가 있으면 과거를 지금 과거로 쓸 수 있답니다. 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요. 설거지를 먹고 난 이후에 먹고 난 이후에 설거지를 했다. 이거 뭐해? After, 이게 접속가 있으면 과거를 써도 괜찮다고요. 알았죠? 자, 본인 대기하고 충분 해놔보세요. 한번 봅시다. 저거부터 보자. 이거 뭐가 틀렸다고 했는데? 틀린 거 붙여놨어. 물 좀 마시고 와주세요. 네? 물 좀 마시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인데? 이따가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그때 다녀오세요. 알았죠? 바구처럼 쓰는 게 아니라서 빼야된다고 그래서? 오케이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래, 이거는 안 바꿔야 돼? 알았지. 해줄 거예요. 왜? 니네 이렇게 민감하니? 아니. 왜? 이거 못 받으면 혼나잖아. 아, 그건 아니지. 그냥. 딴 데들은 안 물어보던데. 아, 귀찮소. 행동 잘한 거 아닌가? 아, 맞춰본 거. 그래. 대리. 시력이 좋아서 두뇌도 좋아졌어. 그래서 왜? 아니, 학교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왜? 뭐 하다 떨어뜨려 먹었어? 제가 아침에 알람을 4개를 틀어놨거든요. 근데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는 저게 뭐예요? 이거 지금 왜 물어보세요? 왜 물어봐요? 근데 얘기해봐요. 엄마 틀렸는데 아무튼 엄마 혼난다고? 네, 알람을 두 개는 일단 제 침대 속에 들어가고 세 번째 거를 틀어놔서 네 번째 거를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거 울릴 때 찾아야지 하면서 찾고 있는데 딱 일어나서 한 발 빼고 딱 돌았는데 네가 밟았어? 네, 뭐지? 이거 좀 불길한데? 하고 딱 봤더니 안경에 알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제가 그 찌그러졌어. 실은 얼마야? 저요? 0.1보다 아니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0.1이요.
데뷔는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많이 했어. 나 1등이 부럽다. 저 그래서 진짜로. 이거 틀린 거 이유 알겠어요? 이유 꼭 확인하시는 거예요? 안 없죠. 이유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안 나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안 나오는 거 이건 중요해요. 알아주세요. 찾았는데? 찾았어. 몇 시냐고요? 10학년. F요. 10학년. 너 이름이 뭐야? 어, 성균이요. 성균 빼줄 건데. 야, 너희들 되게 민감하구나, 이거 주는 거. 쌈치기그. 괜찮아. 엄마가 단어만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 그럼 왜 몰랐을까? 이유 알았어요, 틀렸는지? 꼭 밥 집어 확인하세요. 조용, 떠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도가 없어. 저 밖에 가서 파일 좀 봐. 무슨 파일이에요? 저희 노래 파일. 그냥 지금 봐. 보이시는 급한 건 아니잖아요. 아, 네. 이따가 쉬는 시간에 또. 너 이름 뭐지? 머리가 좋다. 저 언니는 어때요? 채은이 알아요? 누구요? 이채은. 이름은 들어봤어요. 나 얼굴은 몰라요. 너 몇 학년인데 걔가? 고. 걔요? 스무 살이에요. 어? 그럼 내가 아는 언니인 것 같은데? 아, 이철이 언니 많거든. 우리 학원에. 언니한테 혹시 내 얘기 해봤어? 채영이 알았는데. 나 알지. 그래, 나 채영이 아는 것 같아. 너 채영이 동생이야? 네. 언니 뭐라고 얘기해? 언니요? 그냥 어.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죽어? 길거리에서 나 얼굴 안 띄우게 조심하라고 그래. 알았지? 아, 내가 채영이 동생이구나. 그 이유는 이제 알았어요? 왜 틀렸는지? 이유 너 근데 안 닮았는데? 그렇게 지은쌤이랑 똑같아. 안 닮았어. 네, 안 닮았어요. 지인이지? 네. 이건 다 잘했고. 근데 이유 아저씨에게 안 했죠. 이것도 왜 그런지 이유 알아보는 중에 이것도 이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잘했고. 사진 프로 갔니? 잘했어요. 야, 수업 안 들었는데 당연히 못 쓰는 거지 뭘. 야, 수업을 안 들었는데 이걸 잘 썼는데 왜. 야, 수업을 안 들었는데 이 정도 쓰고 잘한 거야. 우리 가는 바삐로 깔아놓은 집에서 해봐. 아니, 아니. 세트 지금 하반신 보여주지. 수업 해야지. 아, 네. 자, 독해 책 좀 펴보세요. 네. 저 안경 받아오는데 문자 오면 쉬는 시간에 가야 되나요? 아니요. 항상 저한테 얘기하고 갔다 오세요. 눈이 중요하잖아요. 혹시 뭐 하는 거 왔는데 오늘 36번 나갈 차례 맞아요? 네. 아, 36번 해보세요. 오. 36번. 혹시 이거 밥지 저희 오늘 정신 없는 거 같을 것 같다? 에드쌤이 답지를 보내주셨어요? 1번부터 1, 5, 5, 10, 15, 20까지 그 채점을 못했어요. 8이 발표됐다고? 채점을 못했다는 게 뭔가요? 정확한 해석인지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냥 말이 못했어요. 답지를 안 보내주셨어요. 답지가 있어? 답지를 보내주셨다고요? 보내주셨어요. 이게 다 풀고 나서 어. 제가 어느 정도 답지로 나왔을 때 보내주셨어요. 수업할 때 얘기해 주지 않나요? 답을? 아니 그 말고 요거 이거 구문 분석하는 거 구문 분석 돼 있는 것까지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내주시는 거 그러니까 구문 분석이 돼 있는 게 없거든요? 선생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요거 아니면 해석만 써 있는 걸 보내주셨어요? 여기 해석하고 구문 분석 돼 있는 거
어, 구문 분석 해석하고 구문 분석돼 있는 거. 네. 어. 혹시 보여준 거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저 이거. 어, 저한테 잠깐 보여주세요. 어떤 걸 보여줄지. 아, 글래머 역사에서 보는 거는 너무 익숙한 걸로 받아야 되잖아. 여기 여기에서. 근데 왜 얘는 몰라? 얘도 모른다는데? 나는 처음에 카톡을 안 하는 거지. 집에서 했니? 자, 공개 들어오고. 그 그래머 인사이즈 저희 책 마지막 부분 그 레벨 3 11단원이랑 10부터 11이랑 12 답지를 아예 못 받았어. 잠시만, 답지 있어요. 잠시만, 답지 있다. 필요하면 거기는 갖다 쓰세요. 알았죠. 가져가면 안 되고. 알았죠. 그러면 이제 답지 있으니까 거기서 갖다 쓰시면. 자, 36번 가보겠습니다. 어, 출처 써놓은 거예요. 2018년 고1 11월달 경기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36번 일단 아래 단어 찾아오는 거 숙제였었죠. 네. 그죠? 너는 왜 그게 깨끗하니? 숙제 안 했었니 그때? 얘기해봐. 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자, 아래 단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찾아온 거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배럴입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배터리라고 얘기하세요. 배럴이라고 얘기하면 따당합니다. 알았죠? 컴퓨터라고 얘기하지 컴퓨터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배럴이. 그 다음에 리처지는 이제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는 리, again의 뜻이고요. 차지가 충전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재충전하다의 뜻이에요. 리처지. previous는 이전에 라는 뜻이고요. consume은 소비하다의 뜻이죠. 그 다음에 supplement는 보충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충제 같은 거 얘기할 때 supplement라는 단어를 뒤에다 많이 붙여요.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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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그래요. 어. 인터널은 내부에죠. 외부에는 뭘까요? 어, 앞에 EX 쓰시면 됩니다. 어원이요. IN은 안에, 내부에란 뜻이고, EX가 out의 뜻이에요. 바깥이란 뜻이죠. 그래서 external 하면 외부의 뜻이 되는 거지. store는 저장하다의 뜻인데요.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죠? 가게죠. 여기서 이제 동사로 쓰였어요. 네. 그 다음에요. burn은 태우다, 소모하다의 뜻. 스토어가 동사로 쓰이는 뜻이죠. 저장하다. 여기서는 저장하다의 뜻이죠. 네. burn은 태우다, 소모하다. exhausted입니다. 발음 조심하시고요. 지친, 고갈된 이란 뜻이에요. 네. 본인 찾아온 거랑 맞네. 그래서 나 피곤해서 나 완전히 지쳤을 때 I am exhausted라고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아, 그래서 지치는 고갈된 뜻이죠. 36번 답은 몇 번인가요? 1번. 거기 들어보세요. 다수결로 합시다. 민주사회 국가니까. 답은 1번인 것 같다. 2번, 3번, 4번. 오, 손 안 드는 사람 뭐야? 숫자 안 드는 사람. 늦었어요. 다시요. 1번, 2번, 3번. 4번, 5번. 36번 가봅시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자. 아, 근데 니네 이런 문제를 풀 때 아래 선택지를 보니까 선택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죠. 그죠? 네. 선생님은 문제 풀 때요, 이거를 맨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한글부터 먼저 봐요. 알았죠? 한글을 빠르게 훑어봅니다. 아, 그래. 어, 한글을 빠르게 훑어보면 이 글의 타프를 대충 가능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일단 선택지 한번 봐봐요. 1번.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실질 활동이 필요하다. 2번, 가벼운 산책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다. 에너지의 소비와 회복의 불균형은 건강을 해친다. 과도한 운동은 효율적인 두뇌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원활한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 뭐, 에너지, 뭐, 산책, 에너지의 소비, 뭐, 운동, 에너지 충전, 뭐 이런 말도 나오네. 그러면 정확하게 토픽은 잡을 수 없더라도 어떻게? 글까지 못 잡더라도 대충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를 추론해볼 수 있어요. 됐네? 어, 한번 읽어보자고요. 처음부터 가보자. 이미지 나왔습니다. 이미지는 상상해보자 라고 얘기했죠. 벤야를 한번 상상해봅시다 라고 했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보자. Your body is a battery. 너의 몸이 배터리라고 상상해봅시다. And 그리고 the more 성덕형 하시고요. 여기 the more 성덕형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머 배우면서 비교 구문을 배울 때 더비추동 더비추동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외우실 때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니까 줄여가지고 더비추동 더비추동이라고 외우세요.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요, 학교 서술형 시험에서도 더비추동 더비추동 꼭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태까지 영어 문법 배웠을 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순서가 어떻게 돼 있지? 주어 동사 순으로 시작하죠. 그죠? 근데 얘는 주어 동사 순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구문이기도 한데, 특이한 구문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더비수동 더비수동은요, 우리 독해 문제를 풀 때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교 시험에서 되게 많이 들어요. 알았죠?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풀 때요, 만약에 지문을 문제를 푸는데 더비수동 더비수동이 눈에 보이면 그 문장의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정독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너의 몸이 is better이 better라고 상상해 보세요. And 읽어.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가 더비수동 더비수동이죠. The more energy this battery can stor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잠깐 봐봐.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야. 어순배열이 이거 가장 중요해. 알았지?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어순배열 꼭 알아도 중요해요. 해석은 뭐라고요?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이 배터리가 여기 잠깐 볼래? 여기 에너지 보이지? 얘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건데 비교급이 되면서 앞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 알아줘야 돼. 이 배럴이 우리 몸 얘기하는 거지. 우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에너지 어디 있던 거라고? 해부 뒤에 있던 겁니다. 근데 끌려나갔어요. 알았죠? 비교급이 되면서 You have been able to have. 너는 가지게 될 거야.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게 될 거야. Within a day. 하루 안에. 됐냐? 선생님 이거 더비수동 더비수동 얘기해주면서 뭐라고 그랬지?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알았죠? 더비주동 더비주동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뭐라고 써있는데? 이 배럴이 즉 우리의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아니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너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다. 지금 읽어보니까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이 글의 탑픽은 뭐 얘기한 건데? 에너지가 이 글의 글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건 글감이라고 표현하고 탑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탑픽을 왜 잡는 건지 얘기를 해줄게요. 나 봐봐. 모의고사 지문이 나오게 되면 모의고사 지문에는 하나의 글감과 하나의 주제만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이 짧은 글 안에 두 개의 주제, 두 개의 탑픽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죠? 글감을 잡는 이유는요. 우리가 글감을 제대로 잡았다면 선택지 1번부터 5번 사이에 정답인 건 이 글감의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라도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문장 읽어봤더니 뭐예요? 우리 몸이 배터리라고 가정하자. 우리가 더 많은 배터리, 더 많은 에너지, 그 배터리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아,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였었어?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문장만 읽고 나는 topic을 뭘로 잡았냐면 에너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에너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랑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 있지 않은 거랑을 구별했다고요. 알았죠? 1번 보시면 에너지 있고 2번은 에너지 없죠. 그래서 나는 2번은 답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3번 에너지 있고요. 4번 에너지 없고요. 5번 에너지 있습니다. 일단 2번하고 4번을 답으로 찍었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이해됐냐?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두 개를 먼저 제끼고 나서 나머지 세 개가 뭐가 정답이 될지 계속 가보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발 보세요. Every night when you sleep. 여러분들이 매일 밤 잠을 자려고 할 때 This battery, 이 배터리는요. is recharged, 재충전됩니다. 그래서 잠 안 자면 어때요? 그 다음날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선생님 어제 4시에 잤거든요. 4시에 잤는데 7시에 깼어요. 7시에 깬 이유가 이제 선생님은 잠을 나눠서 자는데 선생님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볼 시간이 없어 얼굴을.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 얼굴을 봐야 되니까 일어나야 된다. 진짜 잘것이다.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물론 오늘은 잘 갔다 와 자고 야 조용히 줘야 아빠 좀 자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잤다가 다시 깼다고 해요. 이거 반복하는 건데 그래서 맨날 피곤해. 잠 푹 자야 돼. 알았지? 잠이 보약이야. 이 배터리는 재충전됩니다. With as much energy as you spent. 이렇게 나와있네. As
원급 안습니다. 이거 좀 체크하시고.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as 원급 as는 뭐예요? 우리 동등 비교라고 들어봤나요? 동등 비교 원급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as만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네? 자, 이 배터리는 재충전되는데 뭐만큼이나 에너지 you spend 네가 썼던 만큼의 많은 에너지가 재충전됩니다. During 언제 동안이요? The previous day 이 전날입니다. 그 전날 동안 니네들이 소비했던 만큼의 에너지만 재충전이 된다고요. 내가 에너지가 100%가 있었어요. 근데 전날 60% 썼다고요. 그러면 잠을 자면 60%가 복구되는 거라고. 70% 80% 재충전되지 않아요? 알았죠? 소비한 만큼만 재충전이 된대요. 그럼 나 봐봐. 내가 만약에 20%만 썼어. 그러면 30% 40% 충전되지 않잖아. 20%만 복구되는 거야. 알았지? 내가 오늘 만약에 80%를 썼어. 그럼 80%가 복구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날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많이 에너지가 충전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자,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와요? 아, 내가 글감은 잘 잡은 것 같아. 글감은 에너지를 잡은 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볼게. If you want, 네가 원한다면 to have a lot of energy tomorrow, 네가 내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갖기를 원한다면 you need to, 너는 뭐 할 필요가 있어? spend, 쓸 필요가 있어.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오늘 나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어, 아니, 얻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된다고? 그 전날 많은 에너지를 쓰시라고. 됐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흔히 우리 그 아까 선택지 봤던 거 다시 한번 볼래? 1번,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실제 활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 3번, 에너지의 소비와 회복의 불균형은 건강을 해친다. 5번, 원활한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 답 몇 번인 것 같니? 1번. 1번이 답입니다. 알았죠? 여러분이 쓴 만큼 충전이 되니까 뭐하라고요? 에너지 많이 쓰시라고요. 됐어요? 선생님 아들 둘도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요. 일주일 만에 나도 얼굴을 봤거든요. 일주일 만에 얼굴을 봤는데요. 돼지였는데 더돼지가 되어있더라고요. 에너지를 안 쓰고 계속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응.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그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쓴 게 없었어요. 그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니? 야, 그거 사육당하는 거잖아. 네. 그지? 우리 너는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했니? 저 하루 이틀은 저 게임이랑 그리고 하나 현타와가지고 내신 공부하다가 그것도 하고 현타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질리고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했어. 너는 중2니까 그래도 현타가 오기라고 했지. 우리 아들 둘은 초등학생이란 말이야. 현타 와 일주일 내내 일주일 때 이거 하면 때 되면 엄마가 밥 주고 간식 주고 계속 하고 로블록스 겁나 하시고 로블록스 배그 하시고 와 진짜 천국에 천국 와 부럽다. 그지? 나도 보면서 부러웠어. 빅그레이스 부럽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이 일주일 동안 천국이었구나 내가 그 얘기 좀. 자 그 다음 가봅시다. Our brain 우리의 뇌는요 consumes 소비합니다. 단지 20% of our energy 우리의 에너지의 단지 20%를 소비를 하는데 So, 그래서 It's a must.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데요? Supplement thinking activity. 사고 활동을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must는 조동사로 쓴 게 아니라 명사로 쓰였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도 must item 이런 말 들어봤지? 필수품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자, with working and exercises. 뭐와 함께 걷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That spend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걷기와 운동 이런 것과 함께 사고 활동을 보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your internal battery 너의 내적인 배터리가 has more energy tomorrow 내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이 쓰셔야 된다. 알았죠? 많이 써야 그만큼 보충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 your body 너의 몸은요. 여기 store 나왔네요. 동사로 쓰였죠. 그치? 너의 몸은 저장합니다. 여기 또 나오면 as 원급 있습니다. 동등비교요. 네가 필요한 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너는 저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고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doing exercise 운동하기 위해서.
네? 네. 여러분들 에너지 소비 많이 하시는데요? 알았죠? 그래야 더 많이 충전 되는 거니까. 다음 여기 끊어왔네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중요한 문장이죠. 여기도 또 있네. 엔드 다음에 또 연결됐네. 자, 더비수동 경비동에 여기 엔드 접속사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서 끊으시고요. 여기 근데 잘 봐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에서. 잘 봐, 여기. 내가 비교급 쓸 때 여기 있던 거 갖고 오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네. 얘도 여기 있던 거 갖고 오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요? 금방 얘기했던 건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여기 봐. The more active, 이 active 어디 있던 거라고요? 아, 뒤에 있던 겁니다. 여기 잠깐만 봐. 아는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는 품사 뭐 써야 됩니까? 비동사 뒤에 품사 뭐. 품사 뭐 써야 되냐고. 형용사 써야 됩니까? 부사 써야 됩니까? 형용사. 형용사 써야 돼요. 아니, 니네들 이거 다 알잖아. She is beautiful이야. She is beautiful이야. 알지? 근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니 부사 쓰니 물으면 대답을 빨리 못하더라고. 비동사 다음에 무조건 형용사 써야 돼.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학교 시험 문제 어떤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 active를 active 분리로 바꿔놔. 부사를 바꿔놓는다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물어본다고. 알았죠? 그럼 얘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된다고. 비동사 뒤에 있었으니까 형용사에서 부사해야 되겠어. 아, 형용사. 회사 써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액티블리가 안 되고 뭘 써야 된다고? 액티브를 써야 된다는 걸 알아보셔야 된다. 내가 이해됐네? 그래서 뒤에 가져왔다는 걸 꼭 알아보세요. 네가 오늘 좀 더 활동적이면 활동적일수록 The more energy you spend today. 오늘 너는 에너지를 더 많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And 그리고 The more energy you will have. 여기 have 뒤에 있었던 게 바로 에너지예요. 너는 더 많은 에너지를 뭐 가지게 될 것입니다. To burn tomorrow. 내일 태우게 돼. 내일 소모하게 돼. 됐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지? 답은 몇 번이었다고? 답은 1번이었어. 됐냐? 근데 아직 안 끝났죠? 한 번 더 보인다던데? 아닌데? 끝인가? 한 번 더 보였어요. 더 있는데 여기서 빼먹었나 보네요. 마지막 한 번 볼래요? 여러분 책 보면서요. Exercising, 운동은요. Gives, 동사 체크하시고. Give는 몇 형식 동사라고 그러니? 4형식.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됐어? You가 간접 목적어고 more energy가 직접 목적어죠. 네. And 접속사 표시하시고요. Keeps는 gives랑 병렬입니다. Gives가 V1, keeps가 V2가 되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네. 그 다음 keep 다음에 you 체크하시고 from 꼭 체크하세요. 해석만 먼저 해줄게요. 운동하는 것은 gives 줍니다. You 너에게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And 그리고 keeps 막아줍니다. You, 네가 from feeling exhausted, 다 지친 느낌, 다 피곤한 느낌, 이런 느낌, 여러분이 지치는 것을 어떻게 막아줍니다. 됐냐 여기까지? 여기서 한번 봐. 여기 마지막에 왜 이 한 문장을 빼먹었지? 잠깐만요. keep이라는 단어 좀 볼게요. keep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딱 세 가지 형태밖에 못 볼 겁니다. keep은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알았죠? keep 다음에요. 뒤에 ing 나오는 겁니다. ing요. 됐냐? 그 다음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오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어 나오고 뒤에 from 나오고 ing 나옵니다. keep은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구문이요. 됐나요? 여기부터요. 설명 좀 들으세요. 아니 얘들아, 느리는데 되게 열심히 쓴다. 지나가면 어차피 안 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써? 그러라고? 어 그래? 여기 봐봐. 잘 봐. 힘은 원래 무슨 뜻이야? 맞다. 힘이? 지키다. 뭔가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고의 뜻이 바로 힘이죠. 그죠? 선생님은 이제 성인이니까 술집에 가잖아.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남으면 이거 키핑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아 물론 소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양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양주는 먹다가 다 못 먹으면 이거 다음에 올 테니까 보관해 주세요라는 뜻이야.
힐, 뭔가 지키고 유지하고 보관하다 이 뜻이죠. 그러면은 곰팡이 안 펴요? 양수. 양수는 그 알코올이잖아요. 40%가 알코올인데. 네. 그리고 그거는 오래 오래돼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양주 안 좋아해요. 나는 소주만. 양주 비싸서 못 사 먹어요. 알았죠? 그럼 나 소주는 보관하면 안 돼요? 보관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 콜라랑 거의 비슷해요. 맛이 바뀌어 버려요. 아. 김 맛은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맛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영어 시간에 뭐 배웠니? 소주는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이러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근데 어떻게 이걸 다 찍고 있는데 지금. 아니.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 봐. 킵 다음에 ing는 뜻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뭐만의 뜻이에요. 됐나요? 킵 목적어 목적격 보험이다. 예, 이거 형식입니다. 이건 뭐? 목적어가 계속해서 ing하도록 계속해서 지키다. 계속해서 계속하다의 뜻이야. 흔히. 근데 여기서 딱 끊어야 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뜻이 비슷하지만 세 번째 누구예요? from이에요. 힘은 from을 만나게 되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힘은 from을 만나게 되면 방해 금지 동사로 바뀐다라고 해요. 그래서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의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어가 ing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의 뜻이에요. 했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석이 어떻게 됐는데 운동은 너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막습니다. 네가 지친 느낌을 갖는 것을 막아줍니다. 라고 해석하셔요. 내 말 이해됐어? 네. 이거 구문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 기출에요. 두 개 중에 뭐 쓸래? 라고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아니 이거 두 개 중에 뭐 쓸래? 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럼 뭘로 풀어야 돼? 막다랑 지키다 중에 하나를 해석으로 풀어야 돼. 알았죠? 해석으로 풀어야 돼. from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뭘로 풀어야 된다고? 해석으로 푸셔야 된다고. 내 말 이해됐어?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 알았지? 그 다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keep 다시 써줄게요. keep 목적어 from ing 얘랑 구문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미안합니다. 119였네요. 언제 가십시오. keep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단어. 알았지? 단어를 바꿔줘도 해석이 똑같다고요. 목적어가 아닌자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했듯이. 됐네? 제일 첫 번째가 stop이에요. stop 목적어 from ing 외우셔야 돼요. 목적어 ing라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이제 알았죠? 지금 내가 써주는 건 다 기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알았죠? stop, prevent, prohibit, inhibit, 힘들, deter. 졸라 많아요. 다 기출이야. 네. 아. 선생님, 응? 힘들 스펠링을 H-I-N-D-E-R, 힘들. 응?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지금 그거 정리해 주고 있어. 그 다음, 다 똑같아요.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 프로히빗은 뭐예요? 프로히빗, 방해하다, 금지하다, 막다요. 단어도 다 똑같다고요. 힘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석이 똑같다고요. 힘들죠, 힘들. H-I-N-D-E-R, 힘들. 저거 새로 쓰신 거. Forbid요. 선생님 글씨가 글씨 같네. 아니, 제가. 아, 아니, 아니요. 네. 뭐요? 발. 뭐요? 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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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가 있어. 어. 근데 Forbid는 목적어 투정사 형태로 끊어요. 얘는요. 킵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뜻 다 똑같습니다. 알았죠? 네. 목적어 아닌다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얘들아, 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알았지? 특히
킵 목적어 from ing, 스탑 목적어 from ing는 정말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알았죠? 정말 자주 보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목적어가 ing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했냐? 구문 알아두셔야 돼. 몰랐던 단어들도 꼭 같이 배우시라고요. 알았죠? 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장 나눌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왜요? 갔다 오시고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끊고요.